여러분,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 시간에도 이렇게 아이들 보고 있는데요. 여기 레드콘 좀 보세요. 레드콘이 자구가 이렇게 여기도 품어주고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양쪽으로. 수영이 삐뚤어지는 것 같더니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었네요. 레드콘이고요. 아, 체리환타지 좀 보세요. 체리환타지 꽃대. 꽃대. 꽃대도 이쁘죠? 물들었어요, 꽃대도. 예뻐, 예뻐. 근데 요 꽃대는 이제 좀 길고 나면 제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루닐. 마루닐 합식한 아이들 이렇게 잘 있고요. 입장이 조금 하얍지느라고 쪼글쪼글해졌죠. 이 아이들은 뭐 괜찮으니까 안에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마루닐 잘 있고요. 오늘은 또 펜지 철화가 아이고야 이쁘다. 펜지 철화가 또 예쁘네요. 펜지 철화고요. 요거는 마리나예요. 마리나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요 장미꽃 모양의 수영 너무도 예뻐요. 이 아이도 다 합식한 아이들이에요. 마리나고요. 그리고 요거 멀티카올 립스틱 안에는 이렇게 이제 초록해지고 있고요. 성장하느라고 여기 이렇게 입장은 가의 입장은 빨갛고요. 요 희성도 잘 있습니다. 미니벨도 너무 예쁜 아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미니벨이 이거 진짜 검정 비닐포트 두 포트인가 사다가 심은 아이인데 목대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도 너무도 예쁜 미니벨이에요. 요거는 마커스고요. 저희 집 마커스는 이렇게 물들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초록초록 해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거는 블루 엘프. 저희 집 블루 엘프는 핑크 엘프입니다. 핑크 엘프가 되어가고 있고, 근데 안에는 또 이제 초록하네요. 요거는 미니 황비왕이에요. 미니 황비왕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자구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목대에서 요거 미니 황비왕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요 레드벨벳 좀 보세요. 요 두 아이 레드벨벳. 요 아이들 성장도 하면서 물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생장점 주변은 이렇게 빨개지고 있답니다. 요 아이. 아우 예쁘죠. 레드벨벳 가의 입장도 이렇게 물들었어요. 자, 요 옥상에서. 그리고 요거는 달맞이에요. 방금 전에 보신 아이들 레드벨벳하고 같이 온 아이 달맞이. 달맞이도 잘 있고요. 요 아르제는 보면 볼수록 진짜 크레바스 칠해놓은 것 같아요. 와, 아르제. 더 아르제가 요 아이보리 색깔로 더 변하더라고요. 더 묵으면. 여기 끝에 입장처럼. 아, 지금도 너무 예뻐요. 너무도 예쁜 아르제고요. 와, 이뻐. 요 바이올렛킨. 아, 바이올렛킨 분갈을 해서 화분을 조금 아이들을 좀 모아가지고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키도 많이 좀 큰 아이들도 있고 해서 조금 얘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바이올렛킨이고요. 그리고 또 뭐 보여드릴까요? 아, 뮤즐리 너무 예뻐요. 뮤즐리는 이렇게 위에서 봐야 예뻐요. 모양이 예쁘죠? 예뻐요. 뱀바지스는 뭐 너무도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도 뱀바지스 초록초록 뱀바지스. 멕시칸 스노우볼 엊그저께 제가 주말에 영상 찍지는 않고 이렇게 합식한 아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있답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아웃풋 합식 사각형 정사각형 화분에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까라솔 적심했었는데 꼬집게 한 거죠. 꼬집게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햇볕에 이제 내줬어요. 저쪽 그 선반에 밑에 쪽에 있다가 제가 이제 햇볕에 올려줬고요. 요것도 벤바디스. 골든글로우는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녹빛이 많죠. 연두연두하죠. 성장하느라고 이 와인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도 물등이 빠졌다고나 해도 이렇게 아직은 남아있죠. 요 레티지아 합식하는 아이들 주말에 두 포트를 하나로, 두 개의 화분을 하나로 합한 아이들입니다. 예쁘게 잘 있고요. 블루 헬프, 여기도 블루 헬프. 나무가 이렇게 고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 엄마들 몸이 목대가 이렇게 많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아가들도 그늘이 찢지 않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스노우바니, 아, 보라보라 하고요. 스노우바니 보라보라 해지고 있어요. 요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스노우바니. 그리고 온슬로우도 물이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어요. 트윈베리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네요. 여기저기 이런데 트윈베리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예쁩니다. 자구 내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제가 제일 예뻐하는 에일린이 이렇게 입장이 하얗게 지는 게 물음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걸 떼줘야 돼요. 일단은 떼주고. 입장이 이렇게 말라오더라고요, 이 에일리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떼준 거예요.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이고요. 이렇게 초록초록하죠?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이 아이는, 에일리는. 여기도 온슬로우도 물 빠졌죠, 요것도. 온슬로우는 빠지는 아이들은 물이 빠지고, 물이 드는 아이들은 조금씩 다시 또 들고, 그러고 있네요, 저희 옥상에는. 피치생크림. 요 아이도 물이 좀 들었어요. 아보카도 크림. 너무도 예쁜 아이고요. 예뻐, 예뻐. 요거는 후레뉴. 저희 집에 후레뉴.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구색으로 물이 들고 있답니다. 후레뉴. 입장도 짧아졌죠? 동글동글해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란타도 얼마나 예쁜지. 예뻐요. 그리고 요거 좀 보세요. 레드노블인데요. 안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초록하진 않죠. 근데 요거는 당근을 잊어서 안에 입장이 이렇게 초록해졌어요. 얘네들도 이제 초록해지겠죠? 레드노블도 이제 물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요거는 홍매하고요. 홍매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예쁘다. 홍매하고요. 그리고 페리도트도 예쁘고. 다시 이어갑니다. 페리도트. 예쁘죠? 페리도트고요. 요거는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도 이렇게 목대 보세요. 요 아이도 저하고 2년 정도 된 아이의 초창기부터 키운 아이 오팔리나고요. 미나도 물등이 많이 빠졌어요. 미나도 빠졌고 샤포테도 물등이 이제 빠질 시기예요. 조금씩 이제 날씨 기온차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물등이 서서히 빠질 겁니다. 양진, 아, 양진 예쁘죠? 예쁜 양진이고요. 자, 요거. 녹기랑 꽃좀 보세요. 이렇게 피었답니다. 녹기랑 여기도요. 예쁘죠? 녹기랑 꽃.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이쁜 녹기랑 꽃도 보여드렸고, 또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면서, 요 라지아가도 물등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예쁘죠?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꾸물꾸물 할 건가 봐요. 계속 보니까 날씨가 구름이 햇빛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구름이 계속 있고 저녁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내일하고 이렇게 아메치스 밑에 아가들 이만큼 컸습니다. 문스톤도 이렇게 컸고요. 아유 이쁘다. 파스텔 좀 볼까요? 파스텔이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집 파스텔은 여기 밑에는 약간 그늘이 지니까 이렇게 초록초록 약간 초록하고요. 파스텔 이렇게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엘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은근히 너무 예뻐요. 엘렌이고요. 저희 집 멘도사 짜잔. 저희 집 멘도사예요.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이 익스페트리아 철화가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익스페트리아 철화가 얼마나 예쁜지. 햇빛에 보니까 더 예뻤는데 오늘은 햇빛이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로비 텐트도 보여드리고 여기도 미니벨 있어요. 이 아이도 미니벨. 그리고 요건 네온라이트예요. 구석에서 이렇게 있답니다. 요거는 도미인이고요. 도미인도 예뻐요. 애플미인이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요것도 이제 곧 빠지겠죠. 애플미인이고요. 예쁘다. 오늘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희 이제 출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대학생활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